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오, 좀 독특한 제목이에요, 그죠? 희망을 꿈꾸죠, 우리는. 우리는 희망을 꿈꾸는데 시인은 희망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자, 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잠깐, just and moment. 희망을 거절한다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이거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 그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희망, 그러한 희망의 무가치함과 절망을 통해 간절함을 가지게 된 진정한 희망. 아, 그러니까 화자는, 시인은 희망을 두 개로 나누고 있네요. 어떤 희망?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희망. 그거는 부정적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절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희망. 이거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의 절망을, 희망의 절망이라는 건 희망이 없는 상태겠죠?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희망의 절망, 그 다음에 희망의 무가치함, 희망을 거절함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볼때 어떤 반어 아니면 역설, 여기서는 역설인데 역설과 관련된 어떤 중심 테마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렵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되게 심오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희망,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절망하다 끝나는 것 같아.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때 당신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정신 딴 생각했다가는 획가닥 엉뚱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항상 시라는 게 그래. 시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시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건 뭐겠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희망이죠.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거나 개선에 대한 무엇이 노력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희망. 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또를 생각했어요. 자, 로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갖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 힘든 현실 속에서 뭘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를 가지고서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이러한 희망은 절실하기보다는 한 방을 노력하는 거죠. 한 방을 얘기하는 거죠.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혜라든가 이런 노력보다는 무엇인가 운을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희망. 그런 희망은 화자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희망에는 희망이 없대요. 자, 여기서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할때이 희망, 이 희망은 아마 희망이 없는 희망을 얘기할 거예요. 결국 희망이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돼? 그렇지, 노력을 전제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자, 노력이 없는 희망은,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 노력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없는 희망은, 자, 뭐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쁨이라기보다는 무엇에 가깝다? 이제 분노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자,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희망과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희망이 없는 희망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렇단 뭐야? 개선에 대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희망이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에 대한 노력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즉, 그 노력을 한다는 것은 현실 자체의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좌절하는 상황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이러한 절망이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노력을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화자는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이 없는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없는 희망. 이 희망은 부정적인 희망이겠죠. 그것이 희망이 없는 희망일 것이고요. 그거는 분노에 가까운 희망이고요. 그것은 화자가 원하지 않는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년. 1년은 희망의 본질과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읽었던 그 절망이에요. 지금 뭡니까?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깨부수려고 하는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절망. 근데 그 절망은 바로 뭡니까? 희망의 출발, 희망의 전제라고 그랬죠. 문제는 그러한 절망이 없는 희망.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문제인식이 없는 희망이죠. 맹목적인 희망이고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없는 희망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은 거절하는 거예요.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이 말은 결국 희망의 의미, 희망의 본질을 얘기하죠. 즉, 희망이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극복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망만 있는 희망, 희망만 있는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그렇죠.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이죠. 그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자,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 희망이에요? 아니죠. 요 희망이죠. 절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이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 한마디로 뭡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간절한 염원과 노력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화자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부하고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희망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2연일 거예요. 그럼 3연 봅시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절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의 출발점은 바로 뭐야? 절망이야. 라고 하는 역설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화자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대요. 희망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절망. 즉,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전제가 되는 절망. 그 절망을 먼저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희망의 절망이 무너지는 것, 희망이 없는 절망이 되겠죠. 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한마디로 뭡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간절함,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극복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이 생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죠. 화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희망, 상황일 겁니다. 그때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 당신은 누구냐? Who is you? 그랬더니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존재를 사랑한다. 결국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 이렇게 보신다면 이 시는 상당히 의지적이고, 그죠? 교훈적이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당히 어지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문턱을 좀 높게 잡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표현한 시이긴 하지만 넌 다 읽고 난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니까 맞아. 삶은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이었던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던 삶이었던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적이고 의지적이고요. 단정적인 어조죠. 뭐뭐이다 뭐 이렇게 가야 의지적 어조고요. 절망 속에서 품는 희망의 가치를 역설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어떤 인생의 진실 또는 진실된 진술, 정황이 담겨있다. 그래서 삶의 진리가 담겨있다 라고 하는 표현 방법.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면 우린 역설 이렇게 봐요. 그죠? 말은 되는데 거꾸로 해석해야 되면 그건 뭐야? 반어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이러한 역설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랬더니 청중 또는 독자의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보자. 무신론자처럼 신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이 큰 사람은 없다. 무신론자라며? 그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신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아 맞아 그 말이 근본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라고 수긍을 하게 되고 그러한 수긍이 우리에게 어떤 쾌감을 준다 라고 본다면 이게 역설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전에서 문학 비평 용어 사전이라고 사전도 종류가 참 많아요. 자, 나온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는 어떤가 볼까요? 이 작품에서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있는 희망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희망과 절망은 분명히 모순되는 의미예요. But 그런데 화자는 시인은 희망에는 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봤더니 시련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품는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다 라는 주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그죠? 막연한 희망, 되도 않는 희망, 노력도 없는 희망은 그건 희망이 아니야. 망상이지. 진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따져보고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지 라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는 아주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어와 식구의 반복, 그 다음에 변주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근데 이 반복과 변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읽을 때 헷갈리기는 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반복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과 함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그 다음에 희망이 절망으로 이렇게 변주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어의 반복도 있지만은 시구의 반복. 어찌 본다면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가 거부하는 것과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희망이 절망의 희망이 될 때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미를 볼까요? 이 어미를 통해서 어조를 보여주는데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든가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라든가 또는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또는 중요하다 내지는 절망이 있다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하고 어미 다를 반복함으로써 단호하고
의지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현재 시제의 다 라고 하는 어미가 이런 의지적인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